네, 오늘도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업 뉴스라는 코너는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기업별 공시를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최근에 긍정적인 공시도 전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은 증권가에서 나온 시장과 관련된 리포트를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부터 유가까지 모두 다 현재 흐름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KDI 측에서는 경기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가 된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시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유였는데요. 러시아 나토 전면전이라든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상상은 아주 과도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키움 투자의 한지영 연구원은 코스피가 좀처럼 상단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라면서 우크라이나와 인플레이션 변수가 결국에는 시장의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키움 투자증권 측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코스피의 이 밴드를 2650선에서 2790포인트까지 제시를 했는데 어제 우리 증시는 2650선까지 현재 빠진 상황입니다. 매도와 매수 현재 포인트도 몇 가지 좀 제시를 한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를 해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가를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역성장보다는 상단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로 증시도 연말까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의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관련 수혜 업종이라든지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을 유발할 뿐이지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현재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별 현재 공시와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함께 만나볼 텐데요. 앞서서 애플의 이벤트가 대기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LG 이노텍과 관련된 리포트가 함께 나왔습니다. 매출의 이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수준의 광학 솔루션의 생산 라인의 가동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이 이미 출시가 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추월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SE3 출하 증가를 반영해서 광학 솔루션의 매출액의 추정치를 무려 8% 넘게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계속해서 LG 이노텍의 주가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대백화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결국에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을 픽해야 할 것이다 라는 투자 포인트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제 현대백화점에 대한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에 결국에는 수혜 채널이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마진 상품 매출이 현재 매출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명품이 결국에는 현대백화점을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월까지 성장률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고요. 또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한 가지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더 현대 서울 매출액이 개점 1년 만에 무려 8,005억 원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이 실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대백화점 이번에 연말까지 꾸준히 보라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톤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꽤 많이 주가가 좀 움직였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342% 넘게 성장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매출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은 433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49% 넘는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금융권 보안과 인증 분야의 수혜가 이어졌다라는 이야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데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상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